두개문 배급 위원단 출범과 VIP 시사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영화관 배영우라고 합니다. 공권력이 용산이나 상용차나 강정마을의 한 형태는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재판하면서 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두세 번은 하여튼 목이 막혀서 이제 변론을 못할 정도가 됐었습니다. 이 사건에. 죽음에 대한 문제를 그리고 저 정권에 대한 문제를 좋은 세상 오면 만들어 바뀔 수 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담긴 다큐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다큐를 통해서 그 진상규명을 향한 그 영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희가 누구에게 감사하고 어떤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지 그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분들께 두개의 문이 하나의 계기, 작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국민이 더 이상 고분고분하지 않을 때 어떻게 국민들을 대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예의를 다해서 세상과 논쟁을 시작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수준 높은 그 완성도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포스터에서 보다시피 프로메테우스 같은 어떤 박진감 넘치는 영상과 그런 영화를 기대하고 왔는데 물론 그런 영화는 아니겠지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세요. 화이팅! 우리 시대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내 슬픔보다 더 큰 슬픔, 용산 참사 여러분들이 많이 가슴속에 꼭꼭 새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실의 문이 아닌 거짓의 문을 택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같이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이 불길이 타오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걸 좀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고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희생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진실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전 국민이 꼭 봐야 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 등장하지 않은 주인공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을 보고 싶네요.